예, 오늘 전문가들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캠시스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현 전문가는 대성에너지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중앙에너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민 전문가는 덕산 네오룩스 관심주로 꼽았고 구미영 전문가는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뜨거운 태양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민 전문가님. 연준이 FOMC에서 0.7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뭐 시장의 예상치이긴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긴축 강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장에는 오늘 어느 정도 영향 미칠까요? 네, 일단 인플레이션을 2% 복구 전념하고 금리 지속 인상을 적절하다는 것을 이제 그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긴축 정책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 연착륙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발언이 기존보다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시점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것은 연준 본인조차들도 본인들도 역시도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불투명하다 이렇게 시인했다는 점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이제 9월에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2.5% 가까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에 75BP를 올리게 되면서 약 3BP 이상으로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를 역전하는 현상이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은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미국 금리보다는 국내 금리가 더 유리하면은 굳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거나 유리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나 이런 부분의 이탈이 좀 고조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신흥국들의 금리나 이런 통화 간의 한인 문제는 좀 고조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국내 증시는 가시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MSCI 한국 지수가 어제 이제 마이너스 0.1% 하락했고 MSCI 신흥국 지수는 ETF가 마이너스 1.67% 하락했습니다. 모두 장 초반에는 지금 시작을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FOMC 결과를 지금 소화하는 상황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러시아 전일 총동원령 선포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국내 증시의 하방 압력에 알파로 좀 보탤 것인데 지금 최근에 시장 수급이 계속해서 악화됨에 따라 여러분들이 특징주들 수급주들 가운데서 이제 에너지주들이나 방산, 천연가스 이런 에너지주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FOMC의 금리 인상이나 러시아의 총동원령이 우리 증시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자,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늘 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을 0.75%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현재 522포인트 급락했고 나스닥은 204포인트로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하고 예외없이 상승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는 하락으로 이어지겠는데 의지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가장 최대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226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잦은 매매를 줄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조금씩 감망해가면서 조금씩 매매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오늘 2260포인트 정도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관심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OLED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글로벌 OLED 소재 업체 가운데 이제 세계 2위 업체인데 최근에 OLED 침투율이 가속화되고 계절적인 성수기에 맞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실적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주력 고객사인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4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향
플렉스 더블 OLED 패널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 삼성에서 탄소 배출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사의 주가가 부각을 최근에 받고 있는 이유는 탄소 중립하고 이제 OLED가 무슨 관계가 있을 거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기존의 LCD 패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싸지만 전력 소모량이 많고 전력 소모량이 많다는 것은 탄소 배출을 많이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OLED 패널 자체로 확대가 되면은 비용은 들 수 있지만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여전히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약 40% 50% 이상 빠졌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괜찮을 것 같고 장기적인 성장 비전도 이제 미래에 테슬라나 현대 아이오닉 같은 전기차들도 전력 소모량이 비효율적인 LCD보다는 OLED 쪽으로 저전력으로 교체를 해야지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앞좌석 디스플레이나 심지어 이제 백미러까지도 OLED 패널로 갈 수 있다. 이런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수 있고 장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덕산 네오룩스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8,000원 밑에 가격에서는 언제든지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43,000원에서 45,000원, 네, 손절가는 34,0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8,000원 밑에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43,000원에서 4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중앙에너티스를 추천합니다. 자, 중앙에너티스 같은 종목은 1946년도에 회사 설립이 돼서 석유류 판매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 주식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어서 휘발유라든지 경유 등 일반유와 LPG 등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을 직영사업장 판매망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22년도 3월 작년 동기 비해서 연결 기준 매출액이 2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3.7% 증가해서 단기 순이익이 무려 104.8%로 증가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카 개발에 대체 에너지 및 녹색 성장에 대한 이슈가 본격화됨에 따라가지고 회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특히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가 많이 급등했다 지금 조금 소강 상태인데 앞으로도 러시아가 또총 예비군 동원령을 내려서 전쟁이 더 악화되고 더 길어진다면은 원유라든지 LPG 가스라든지 많이 상승하리라고 봅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다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전문가님, 자 네.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번 FOMC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좀 하셨는데 오늘 네. 좀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장 흐름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을 초반에 보실 때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좀 틀림없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은 10분봉. 네, 10분간에 이제 저가를 이탈하지 않느냐.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최저가가 이제 2776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오늘 이탈 하방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밸류 측면을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PBR이 0.9배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하단 수준의 위치에서 하방 경직성이 견조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지수가 안 좋게 하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방으로 갈 수 있지만 지지를 하는지 네, 저가를 이탈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은 보유 종목을 조금 기다려보거나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 저점인 2276포인트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 오늘 장 하락세를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흐름도 좀 전망을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흐름도 지금 미국의
내년까지 4.4%까지 또 금리를 인상하려 보고 또 순차적으로 봐서도 뭐 러시아 관계도 그렇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260포인트 정도까지는 하락 기조 봅니다. 또한 또 아까 제가 중앙에너지스를 추천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매수 지점과 매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에 오늘 아침에 갭 상승이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갭 이루어지는데 갭 상승했다가 눌린 날씨에 어제 보합이라든지 어제 보합이 어제 종가가 22,500원입니다. 22,500원에서 23,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1차 목표가 25,000원, 2차 목표가 3만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진행자님께서 묻지 않는 거지만 제가 간단히 하나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주에도 모토릭스를 추천드렸고 9월 8일 때 미래나노텍과 노루홀딩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거는 9월 8일 추천했었는데 이 종목은 저점대 추천 날로 인해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37% 급등했습니다. 우리도 18,300원 18,000원대에서 매도를 했었는데 13,250원이 그날 제 추천 날에 시초가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37% 수익도 많은 수익도 냈었고 두 번째 노루홀딩스도 당일날 했었는데 플러스 9%까지 급등했으면 9월 15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모터렉스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습니다. 그날 시가가 15,350원이었는데 9월 20일날 그저께 최고점이 18,200원 했습니다. 플러스 18.5% 급등을 당은 좋았지만 급등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신세대 여러분들 많은 분들 수익을 내세려 보고 오늘도 중앙에너지스 좋은 가격으로 좋은 성적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2260선까지 하락 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요. 중앙에너지스 관심 종목 다시 한번 가격 전략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